사인 한 장만. 넌 그럼 같이 사진 한 장만. 그럼 저는 악수 한 번만. 종아 씨 화이팅 한 번만. 그럼 저는 일이나 하시죠. 일이나 하시죠 한 번만.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 올레이즈 로펌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될 로스쿨 재학생들이야. 인사드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세한 소개는 각자들 해봐요. 형 먼저 하세요. 아니야 너가 먼저 해. 안녕하십니까, 이종화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배님들의 족같은 가르침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필기할 남자 김PD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근데 종화씨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 같네요? 근데 생기신 건 굉장히 남자답고 잘생기셨는데요? 그러게요, 내 클래스에 좀 못 미치지만 뭐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준규 대표님, 권종록 변호사님, 최윤혁 변호사님, 단문희 변호사님.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요? 듣겠습니까? 예,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외우고 왔습니다. 선배님들의 존함을 이 미리미리 외우고 오는 것이 그 인턴의 덕목 아니겠습니까? 그치? 그래.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찬란하고 고귀하신 조남들을 제 좌뇌와 운에 새기고 올 수 있어서 정말이지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. 아 참, 이번 주말에 우리 워크샵 가는데 종아 씨랑 필세 씨? 필기? 김? 필기 씨, 필기 씨랑 종아 씨랑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을 하자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의뢰 음원 전화 좀 받고 오느라고 늦었어요. 저 오진심 씨가 여기 있는 건 알고 들어온 겁니까? 좋아, 미리 얘기했지. 그리고 비밀 서약서까지 딱 받아냈지. 넋이 나갔네, 넋이 나갔어 완전히. 윤서 씨, 이 친구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권변 사무실에서 일 배울 거거든요. 예? 제 사무실이요? 응. 로테이션으로 돌릴 건데 권변부터 스타트를 하자고. 자,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권청록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출근 시간 엄수. 변호사님은 지각하는 사람을 혐오하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퇴근 시간 엄수. 변호사님은 주어진 일을 시간 내에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혐오하십니다. 세 번째, 요거 중요해요. 변호사님은 본인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 역시 혐오하십니다. 뭐 이것 말고도 혐오하시는 것이 아주 많으시지만 그건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. 일단 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! 네. 그럼. 저 오윤서님. 아, 여기선 오비서라고 불러주시면 돼요. 아, 네. 저 오비서님, 저기 저 죄송한데 그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사인이요? 네,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. 저는 그럼 같이 사진 한 장만. 그럼 저는 악수 한 번만. 저는 그럼 종아 씨 화이팅 한 번만. 그럼 저는 일이나 하시죠 한 번만. 어떡하죠, 오비서님? 권 변호사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저를 혐오하시는 것 같았어요. 안 되겠습니다. 제가 무릎 꿇고 빌고 오겠습니다. 잠깐! 오해하지 마세요. 원래 저런 표정이세요. 여기 말씀하신 서류예요.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좋으시겠습니다. 팬들이 와서. 솔직히 그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좀 잊고 있었는데 저렇게 띄워주니까 좀 좋네요.
근데 혹시 질투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? 질투만큼 불필요한 감정도 없다고. 저도 질투 집에 놓고 왔습니다. 난 질투해줘도 괜찮은데. 네? 아니에요, 아무것도.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.